제가 최근에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저의 일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 구매했어요. 요거 저희 누나가 이제 래쉬가 다니냐고. 요거 이제 드리스 반 노튼의 트랙 베스트예요. 트랙 베스트. 뭐 자전거 그 사이클 동호회에서 입을 법한 단체복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사실 제가 이제 드리스 반 노튼의 23SS 컬렉션을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 컬렉션의 시즌 테마가 약간 그거였거든요. 1940년대, 50년대 있었던 그 청년들의 자주 문화 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문화를 베이스로 시작해서 요즘 청년들은 무엇을 즐기는가, 무엇에 열광하는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요즘 막 모터사이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모터사이클을 베이스로 만든 드리스 반 노튼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지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뻐. 너무 잘 샀어. 오늘은 조금 쇼핑을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쇼핑하는 옷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근래 봤던 데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데님 팬츠라고 해야 될까? 사실 저도 데님 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데님은 뭐 리바이스부터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뭐 오리지널리티, 근본, 복각 이런 데님이 아니라 그냥 데님이라는 소재 자체를 좋아해요. 요 브랜드 데님은 너무 예쁜 데님이지 않나? 진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머리 또 왜 이렇게 시원하게 밀었어? 한마디야. 아유 마셔 마셔.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요거? 어렵게 샀어. 근데 길때 입어. 그때 내가 가격 입었겠지? 그때 48 입었었던 거 같은데? 그때 48 입었던 거 같은데? 48 너무 입었나? 가격이 좋은 거 같은데? 제발 입을지 몰랐어. 아니 귀여운데? 어 괜찮은데? 나 근데 오히려 약간 조금 타이트한 맛이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살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컬렉션을 봤지. 근데 컬렉션은 안 나와. 근데 이제 디자이너 인터뷰를 봤지. 아 너무 감동적이야. 야 이 바다를 위하는 본터의 마음이란 내가 진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게 안 살 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은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바지인데 예쁘지 않나요? 거울에 비친 모습 보일라나? 그냥 사실 바지가 엄청나게 디자인이 크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냥 예쁘다. 워싱이 너무 잘 빠졌고 핏감도 예쁘고 제가 지금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약간 뭐라 그러지? 뭐 접힌 듯한 이런 워싱도 들어갔기 때문에 강하게 그냥 미쳤다. 이거 옷이 예뻐. 이거 핏도 약간 슬림 스트레이트로 빠져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나이 먹어도 꾸준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온 김에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옷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싼 거야. 와 이제 해외에서 제가 어떻게든 싸게 구해오려고 찾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다. 이게 너무 예뻐요. 이게 이것도 장폴 고티의 Y 프로젝트 협업 모델인데 그러니까 딱 보는 것처럼 밑에 팬츠 입은 듯한 그런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거든요. 가격은 비싸. 근데 이만한 쿨한 티셔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지만 오히려 루즈하게 빼서 레이어 됐을 때가 진짜 빛이 나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써먹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티셔츠라서 목이 해진다? 목이 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밑에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티셔츠랑 나는 이거는 시큼시큼 왜 안 사갔지? 이건 마리아노 롱슬리브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밑단 비대칭으로 이제 기장감도 다르고 그냥 예뻐요. 오른쪽 어깨선이 네. 완전 더 넓어요. 아 그래요? 아 밑단뿐만 아니라 위에도 이제 패턴이 완전 이렇게 기울었구나. 네. 이 마리아노 특유의 그 삐뚠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워싱 너무 예쁘고 그냥 이 I love 이거 보면은 마리아노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프린팅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예뻐서 혹시 여름에 나는
돈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매력 있는 탑을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실제 제 위시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아리스트 와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입은 팬츠랑은 좀 다르죠? 저는 이 팬츠를 구매하러 왔지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진짜 그 약간 바다에서 뭐랄까? 이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의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워싱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컬렉션에 쇼피스에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예쁘고, 이거 셋업이 데님 이제 셔츠랑 데님 자켓이 있는데 그거 둘 다 너무 예뻐.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입지만 이 보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근데 보터 가격이 좀 재수없는 편이긴 하지만 예쁜 건 비싼 법, 나는 평소에 가심비 소비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예쁘게 바다야. 사실 시즌 테마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제 좀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잘 자른 것 같죠? 저는 이제 촌스러운 게 좋아서 머리를 좀 길러서 좀 촌스럽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붕 띄어도 금방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좀 자르자, 잘라도 러프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를 잘랐는데 역시나 매번 저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저희 유나 실장님께서 만족도 100%로 머리를 잘라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머리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담았잖아요, 영상에.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사실 이제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한 2년 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집 앞에서 그냥 머리를 자르고 말았어요. 가서도 어떻게 잘라드릴까 하면은 저는 그냥 되게 편안하고 자다 일어난 부지시한 촌스러운 머리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잘라주면은 저 너무 좋아요. 되게 리뷰 이렇게 남기고 좋다고.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 실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장님한테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마법 같이도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거머야 무슨 머리야? 무슨 컷이야? 뭐라고 해야 잘라줘? Watch in my back 말고 뭐야? Get with me Get 어쩌고 뷰티 있잖아요. 그 머리 어떻게 만지는지 그런 영상을 해달라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요청도 주셨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머리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게 제가 이 실장님한테 머리에 대한 투자를 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비춰지는 데 있어서 머리가 중요하구나. 또 이제 우리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옷을 딱 입고 머리까지 그 옷과 뭔가 이렇게 딱 일치를 해야 그 사람이 조금 더 완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헤어의 매력이라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집 앞에서 머리를 그냥 대충 자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격도 좀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크게 머리에 돈 쓰고 싶지 않고 그랬거든요. 이제 머리에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되게 멋진 공간에서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되게 막 열정 가득하고 막 멋이 가득 차있는 느낌이야, 공간 자체가. 근데 내가 그런 공간에서 딱 앉아서 머리를 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얻어지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나 스스로 뭔가 채워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때 저처럼 머리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뭐 주변에 바버샵이라던가 좀 스타일 있게 잘라주는 그런 이제 헤어샵을 방문해서 머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좀 저 일상을 담은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보 전달의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